카페 시간에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시간에 제가 치료에 대해서 전인적 관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 영성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 하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사자가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가 뭔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불안해서 뭐가 큰일이 날 불안해졌다가 나중에 뭐 등등해서 이제 점점 상황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조현병은 제가 하는 표현으로 멘붕에 빠지는 거고,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의 삶이 감당이 안 되니까 멘붕에 빠진 상태고, 그다음에 조울증은 완전히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로 딱 돼가지고 내가 이것만 내가 해내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가지에만 완전히 막 몰입해서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도 뇌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정.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안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안정이 필요하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이 병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질환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지금 불안정해져 있으니까 뇌의 안정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치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를 안정시켜 주는데 잠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잠을 푹 자야 되고. 그래서도 초기에는 약을 세게 쓰는 이유가, 약을 세게 쓰면 잠을 또잘 자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재우기 위해서도 약을 세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 그리고 잠, 그리고 뇌만 안정을 시킨다고 되느냐? 우리 생물학적으로 몸도 전체적으로 긴장이 돼 있거든요. 딱 이렇게 몸이 굳어 있거든요. 이 몸을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몸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가 심호흡. 호흡이 다 얕아져 있어서 가슴으로 할딱할딱 하거든요. 이 호흡을 배로,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배로 호흡을 할수 있게끔 해서 심호흡을 자꾸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경기도 양평에 계속 호흡 수행을 하겠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심호흡, 복식호흡. 우리 숨은 누구나 다 숨 쉬는 거꼭 배워야 되느냐, 이걸 연습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숨 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숨 쉬는 것도 연습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숨을 잘 쉬는 게 아니라 항상 가슴으로 숨을 할딱할딱할딱 하면서 쉬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슴으로 쉬는 숨을, 가슴이 아닌 배로 쉬는 숨으로.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최대한 빵빵하게 내밀어서 들이쉬고, 이렇게 배를 최대한 빵빵하게 내밀면 배하고 가슴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깊이 쉬어지죠. 숨이 많이
이렇게 공기가 확 들어오죠. 이렇게 숨을 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는 배를 홀쭉하게 하면은 숨이 쏙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고 이렇게 숨을 쉴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호흡 내지는 복식호흡 하는 거.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종류의 운동을 해줘야 되고, 적절한 정도의 운동. 가장 기본으로는 산책.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산책. 가장 기본으로.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 섭취해줘야 돼요. 요렇게 함으로써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볼땐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수용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거. 요게 수용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비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수용을 해줘야 된다. 수용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모습이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못난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이 자체로 괜찮다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를 확 안아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용이거든요. 네가 갖다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병이 나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수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용을 해줘야 된다. 수용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 경청을 해야 된다. 막그 말을 잘 귀담아 기울여줘야 되고,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확 끌어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고 다독거려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확 끌어안아주고 다독거려주려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먼저, 가족이 먼저, 보호자가 먼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되죠. 내 마음에 괜찮아라고 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지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별거 아니다, 괜찮다 싶어야 쟤한테도 이거 별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내가 지금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지금 조현병, 조울증,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인생 조졌다, 난리 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멘붕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내가 애를 도와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내가 먼저 이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먼저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금처럼 있고 공부를 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등등 해서 내가, 이게 충분히 내가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문제구나 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아드님을, 따님을, 그러니까 자제분을 수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의 마음, 따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볼때 사회적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죠. 환경이 지금 뭐 스트레스 요소가 많고 하면 스트레스 요소를 제거해주고 환경을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 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지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지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죠. 먼저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좋은 가정. 가정이 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다시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죠. 하나가 물리적 측면에서, 또 하나가 심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좋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음이 적어야 되고, 지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안의 구조, 물리적 구조, 지방의 구조, 이런 게 돼야 되죠.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고 이러면 정신이 어수선하고 사납고, 집이 비교적 불필요한 물건이 없고 집이 깔끔하고 이러면 지 마음이 편안할 거고, 이제 그런 것들. 아무튼 이 물리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건 소음. 우리 당사자들이 특히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집이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집이. 그런 것들. 어수선하면 안 되고, 집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가정의 심리적으로는 식구들끼리 화목해야 되죠. 화목해야 되고, 서로 간의 대화 방식이 솔직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 수어종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부터가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은 3급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부터라도 1급수 가정이 되어주면, 지가 집안에서는 그래도 살았다, 쉽게 살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돼요. 화목하고 솔직한 대화하고 가는 가정으로. 그 다음에 가정의 바깥에서는 지지적 소속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소속 집단을 만들어줘야지 돼요. 지가 가면은 지를 환영해 주는 곳, 지가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면 갈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이런 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우리 이런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에게 좀더 우호적인, 좀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게끔 사회가 바뀌어 나가야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이 그가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도 편안하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영성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영성 생활 또는 신앙 생활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자, 기독교 쪽에서는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묵상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성의 안정을 이룰 것이고, 불교 쪽 같으면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또 기도를 한다, 뭐 이런 방법들로 이제 영성의 안정을 이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영성이 안정되면 우리가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죠. 영성이 안돼 있으면 계속 안에서 원망이 많고 화가 많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성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때까지 용서가 안 되던 일이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영성적으로도 안정이 될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요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 크게 보자면 약물,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제공되어야 되느냐, 뭐가 제공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자칫 보면은 약만 먹으면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는 이야기죠.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약물 치료에 덧붙여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게 뭐냐? 정보 제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시켜 드리고 있는 이게 정보 제공이거든요. 우리는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책에서 단 한마디도 이 병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책에서 조현병에 대해서, 조울증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교과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박사를 마쳤다. 박사를 마쳐도 소용없고 대학 교수도 소용없어요.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 이외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조울증에 대해서 태어나서 단 한마디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가족도 공부하셔야 돼요. 되고 당사자 본인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안 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되고, 병에 대한 대처 방법, 그러니까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병원에서 매주 이루어져야지 돼요. 병원에 우리가 환자를 입원시키게 되면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해서 오도록 해서 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일주일 동안 환자를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또 우리 환자들도 병실에 단지 입원만 시켜둘 게 아니고 하루에 5분, 10분 동안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가 짧게 5분, 10분 정도밖에 교육을 못 듣는 상태에 있으면 5분, 10분이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30분 정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애한테는 30분 정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정보 제공이 돼줘야 되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또 약은 왜 먹어야 되는지 약을 먹을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은 뭔지 이런 거다 가르쳐줘야 되죠. 자기 증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 병에 대해서 증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어 나가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병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 필수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는 지금 약만 먹이면 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약 먹이는 거에 플러스 심리 상담이 같이 항상 함께 같이 들어가 줘야지 되죠. 자, 애가 활성기 때는 심리 상담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활성기 때에도 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이 될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 상담이 돼줘야 되죠. 당연히. 매 시기마다 심리 상담은 항상 필요해요. 나중에 증상이 다 없어지고 나더라도 더 좋은 삶의 목표를 잡고 하루하루 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 줘야 되는 거고요. 심리 상담은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이건 세 가지는 필수로 제공이 되어 줘야 되는 서비스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리 상담이 거의 전무죠. 정보 제공도 거의 전무, 심리 상담도 전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심리 상담 필수적입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재활훈련. 재활훈련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사회 재적응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 재적응을 할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훈련시켜주느냐? 하나는 일하는 능력.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훈련을 할수 있게 해주면 또 하나는 대인관계를 할수 있게. 일과 대인관계. 이두 측면이에요. 이두 측면에 각각 다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죠. 하나가 능력, 또 하나가 기회. 그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는 것,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 이게 재활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능력만 있다고 우리가 그걸 발휘가 되는 건 아니죠. 기회가 있어야 발휘가 되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대인관계,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대인관계에서 이성교제, 를할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제공을 사실은 해줘야 되죠. 바람직하기로는. 이렇게 재활훈련과 기회 제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 가족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느라고 고생고생하고 절절매는데, 그리고, 지금 약물치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가 다 누락되어 있으니까 모든 부담이 가족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절매는데 이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 가족분들을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고충이 어떤 건지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에 대한 가족 상담도 필요하고,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좀 도움을 받을 그런 방법도 알아봐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 가족들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죠. 가족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이 당사자를 더잘 도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 지원에서 필수적인 가족 지원의 내용이 사실은 가족 교육이죠.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그리고 또 가족 상담이죠. 가족들이 그때그때 느끼는 하루에도 묻고 싶은 질문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궁금증이. 그거 일일이 의논해주고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급하면 항상 전화하면 전화상으로 뭐든지 궁금한 걸쫙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게다 가족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서비스가 보면 동료 지원. 이라고 해서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잘 일어선 그런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이 동료 지원.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극복한 가족이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는 이런 종류의 가족 지원. 이런 종류의 그것도 역시 동료 지원의 일환이거든요. 가족이 다른 가족을 잘 도와주는 것.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되죠. 또이 동료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문가들이 사실은 같은 병을 같은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만 서로 간에 도와줄 수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문가들로서는 동료들이 할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발병 초기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환자들.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동료들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가정에 틀어박혀 있는 당사자들, 가정에서부터 빼내서 센터로 데리고 나오고, 사회 바깥으로 끌어내고 하는 데에는 전문가들보다 연구를 해보니까 동료들이 훨씬 더그 일을 잘 하더라. 초기 6개월간에, 방에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기 6개월간의 어떤 성과는 동료들이 전문가를 가정에 투입했을 때보다 같은 환자 출신을 가정에 투입했을 때 훨씬 더잘 끌어내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뭐이 사람들은 서로 진단명이 뭐냐, 병원에 어떤 병원에 입원했었느냐, 뭐그 병원에서 뭐가 답답했었느냐, 나는 이런 게 답답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료 지원가들이 전문가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는 개념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경험 전문가, 간접 경험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거를 거친, 이런 사람들만 전문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학위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이 전문가를 우리는 사실은 간접 경험 전문가라 해요. 이 사람들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우고 등등 이렇게 상담실에서 면담실에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겪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또는 환자의 말을 통해서 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경험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환자 출신들, 또 가족 출신들,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겪었다.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 전문가, 직접 경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동료 지원가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이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받고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져야 되죠.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가정 방문을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도 정당하게 누가 돈을 주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주든 병원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돈을 주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상담료를 지불하듯이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든 이들에게 상담료 또는 사례관리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전문가들이 상담을 할때 상담료를 받듯이, 전문가들이 뭔가 만약에 가정 방문을 들어간다면 비용을 청구해서 받듯이, 이들도 상담을 하면 상담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고, 가정 방문을 하면 가정 방문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죠. 그 비용을 누가 내든지 간에, 국가가 내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내든지, 또는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든지
또는 아니면 유료로 각 가정에서 지불을 해주든지 간에 누군가는 돈을 줘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래서 이 동료 지원이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동료 지원과 훈련 정도는 시켜주고 있지만, 이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들이 풀타임 잡으로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들의 우리 당사자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참 전문가들이 사회에 대해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각각 많은 회사에서 이들을 채용해 주고, 아무튼 이들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들이 조현병 환자들 그리고 조울증 환자들이 취업해야지 될 1차적인 취업 장소가 어디냐? 사실은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상담기관,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또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그런 분야를 내 직업으로 택해서 종사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럼 우리 당사자들은 조현병 당사자다, 조울증 당사자다. 상당수의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해서 그때부터 다른 사회생활 경험은 거의 누락되고 10년 세월, 20년 세월 정신병원만 다니고 정신병원에 무수히 입원하고 등등 친구라 해야 정신과 같은 입원했었던 환자들이 친구고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은 많은데 다른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은 누락되어 있다. 이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을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정신병원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자신이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어쨌든지 간에 10년 세월, 20년 세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들락거렸던 이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노하우고 지식인데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자체도 엄청난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들에게 직장을, 일자리를 제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신병원에서 하다못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조차도 이런 일은 다 환자 출신들 데려다가 시키면 되는데 이런 일조차도 환자들 안 쓰고 그냥 일반인들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정신병원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 분야에 어떻게 하면 취업 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족 협회라든지 우리나라는 당사자 협회는 아직까지 너무 미미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이후에 당사자 협회가 제대로 출범해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 협회나 가족 협회가 활동을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활동 영역이 뭐냐? 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할때 바로 취업 문제거든요. 우리 일자리 만들어내라. 취업 문제인데 취업 문제에서도 가장 1차적으로 요구해야 할수 있는 일자리가 정신건강 영역 안에 우리 일자리 만들어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무조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리 일자리 만들어내라. 모든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적어도 우리 환자들 유급 일자리 정식 직원으로 일자리 두 자리씩 만들어내라. 가족들 일자리 적어도 뭐한 자리든 두 자리든 만들어내라. 이거 좀 더, 이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건 대번에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가 한 300개가량 되는데 여기에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 자리씩만 의무적으로 자리를 만들어도 600명의 자리가 대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찌됐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자리 만들어내라. 사회복귀시설에 자리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 의무 고용하게 해라. 모든 정신병원에는 환자 출신 적어도 2명 이상 직원으로 써야 된다.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이상 써야 된다라고 명시해 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만들어내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돼요. 이것은 하나의 권리예요. 왜? 우리가 이만큼 돈을 다 갖다가 병원에 넣고 다 넣는데 우리를 고용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수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유충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동료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기회 제공, 우리 재활훈련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요 말씀인데. 그래서 약물치료 정보 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이렇게 일곱 가지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바탕을 해뒀는데, 요거는 눈에 보이는 요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도움이 어떤 거냐?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어떤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 증진에, 자존감, 자부심,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희망의 제공이나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의 문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가지 요소가 약물치료, 정보 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지원 요소이고 촉진 요소. 입니다. 치료의 지원, 치료의 필수적인 치료의 요소이고, 치료의 촉진 요소입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에 다 화살표를 안쪽으로 그려놓고, 가운데에다가 당사자 노력이라고 해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지원 요소들이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당사자한테 달렸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더라도 자기가 이것을 잘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지원이 빛을 발할 것이고, 당사자 본인이 마음을 딱 닫고 이런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줄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결국은 모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당사자가 주체로서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는 그 주체는 당사자다.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렸는데, 당사자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크게 보면 측면으로 보면 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 일과 관련해서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스스로의 자부심, 자존감.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죠.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부심,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한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낫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요런 것들이 낫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권하는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제가 권하는 치료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라고 해서, 약물 복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밑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놨잖아요. 테두리를 해놓은 이유가, 이게 마치 지하처럼 생각하고 지하 2층, 지하 1층
것처럼 제가 그려둔 거예요. 집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밑바탕의 약이라든지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게 밑바탕에 있고 그 위에 본인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다음에 또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런 걸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기회 제공, 동료 지원과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지원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낫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낫는다는 것을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증상을 경감시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집처럼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면, 이 집을 탁 털어내고 새 집을 짓던, 또는 보수를 해서 새 집으로 보수를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불안하고, 위태롭고,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상담자나 치료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 그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어떤 건지를 알아내서 각자 각자 그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옆에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옆에 거들어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낫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과업을 흔히 병을 완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내가 애의 병을 어떻게 되든 완치시키겠다. 목표를 완치라고 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도 자신의 목표를 완치 병을 내가 완치시키겠다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완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더더욱이 이런 거는 내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다. 그건 내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나을 건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의 증상은 남아있을 건지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을 완치시키겠다, 병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 자체는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못하지만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또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또는 달리 말하자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선택한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서는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병을 완치시키는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목표가 돼야 된다. 내 삶을 잘 살아가겠다. 병이 나으면 좋고 병이 설사 완전히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 다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치료의 목표는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병 치료를 잘 해나가는 것, 내지는 그래서 증상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요게 목표가 돼야 되고, 병과 관련해서는. 삶에서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병과 관련된 목표와 삶과 관련된 목표가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자면 그래서 병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이고 증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위아래로, 한편으로는 아랫부분에서는 내 생활 습관을 잘 잡아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위로는 내 삶의 목표가 딱 잡혀 있는 것. 그래서 생활 습관과 목표가 위아래를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또 삶의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잘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했는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하는 것 중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가 뭐냐,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치료의 방법은 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앞 시간에 우리 발병 이후에 당사자들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매우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병이 낫고 싶으면 처음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노출, 자기 속의 걸 꺼내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노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노출과 경청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정서적 지지와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환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역시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에 약물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에 대한 이야기, 약효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의점, 약물치료와 관련된 유의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